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정권이 교체되는 과도기의 국면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보도된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위험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가 공포한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대북정보 유입 캠페인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에 의한 망명희망 북한인들의 비자발적 송환 관련 보도에 대해 미국은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한국을 향하던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는 정보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면서 우리는 모든 나라가 국제 의무에 부합되게 행동하고 망명자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롱르풀망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은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0월 27일 중국 정부에 북송 중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탈북민들은 한국 입국을 위해 지난 9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다가 다음날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황다우에서 체포됐으며 6개월 임산부와 14세 소녀 등 5명은 현재 칭다오 소재 경찰서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한국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비판을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국제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의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부기구 커뮤니티와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킨 직후에도 같은 논평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29일 공포된 대북전단 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중앙정보국 CIA 국장에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11일 성명에서 33년 동안 국무부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이끌고 5개 정부에서 국가안보 직책을 역임한 번스 전 부장관이 러시아와 중국, 테러 분자 등 여러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가진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성명에서 번스 지명자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과 미국인을 안전하게 지켜낸 모범적인 외교관이며 미국의 위협이 도달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차단하는 지식과 판단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번스 지명자는 러시아와 요르단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 재직 당시 북한 문제를 직접 다룬 바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엔 중국을 방문해 북한의 비핵화 의무 준수를 위한 조속한 조치 등 중국의 협력을 촉구했었습니다. 북한 등의 지속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노력이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를 겨냥해 지속되는 사이버 공격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되는데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업체들 간 협력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외교적 노력 강화를 위해 사이버 안보와 신흥 기술국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국가안보 도전이 늘어났다며 해당 부서 설립을 통해 사이버 안보 분야의 외교 능력을 재편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백악관에도 사이버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 사이버 국장직이 신설됩니다. 의회는 최근 제정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상원 인준의 국가 사이버 국장직을 백악관 내에 신설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의회는 또 국방수권법의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50여 개의 조항들을 포함시키고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연방 부처 간 조율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행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와 의회의 이 같은 사이버 안보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적국들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이 주요 배경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정책과 민간업체들의 협력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버 전문가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하 연구원은 북한의 경우 사이버 공격이 금융 부분에 집중돼 있고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제약 업체를 공격하는 등 사이버 위협의 역량과 유형이 다른 국가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Any sort of U.S. cyber policy is going to be a whole of government, arguably whole of nation approach, being that cyber threats interfere with the government, but also the private sector heavily, and it's all interlinked together. So we need someone within a centralized role, within the White House, to be able to craft, you know, being able to execute and implement the national cyber strategy, and, you know, working with whatever relevant agencies. 매튜어 연구원은 그러면서 여러 정부 부처들이 국가별로 여러 사이버 위협 유형과 역량을 분석해 보고하는 상향식 접근보다는 총책임자를 두고 위협 유형별로 표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새 의장국에 오른 노르웨이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안보리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과 북핵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게 된 노르웨이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 북한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든 할보르센 노르웨이 외교차관은 8일 VOA에 대북제재위원회 신임 의장국을 맡게 된 데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안보리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특히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에 복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노르웨이는 북핵 협상 상황과 관련해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할보르센 외교차관은 그러면서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노르웨이가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굳건하게 지지한다며 안보리 대북 결의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EU의 결의안 역시 함께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할보르센 차관은 이어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 대북 제재 체제의 틀 아래에서 인도주의 지원 면제 사용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도주의적 고통을 완화하고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년간 대북 제재위를 이끌었던 독일은 지난해 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2년 임기가 종료된과 함께 대북 제재위 이장국 임기도 마쳤습니다. 유엔 주재 독일 대표부는 그동안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대북 제재 위반, 인권 탄압 등을 국제 무대에서 강력히 규탄하는 등 대북제재위 의장국으로서 북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 봤습니다. The DPRK government diverts resources away from its people to its illicit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Indeed, the DPRK's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forced labor, underwrite these programs. 올해 신임 의장국인 노르웨이 체제 아래 새롭게 출범하는 대북제재위원회의 첫 회의는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보르센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새 대북제재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초기 세부 계획 등을 자세히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정권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심야 시간대에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1일 국방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이 심야 시간에 김일성 광장에서 당대회 관련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한미정보당국은 열병식이 본 행사일 가능성과 예행연습일 가능성을 모두 포함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0월 당 설립 75주년 기념일에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을 동원해 심야 시간대 열병식을 진행했으며 한국군 당국은 추위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열병식은 지난해 10월 때보다 축소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매체와 방송 등은 지난해 10월 열병식 당일 행사 진행을 녹화 중계했지만 올해는 아직 열병식 진행 여부나 구체적 상황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잔혹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처우를 받고 있다고 국제기독교단체가 밝혔습니다. 국제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는 최근 북한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과 수용소 내 실태를 다룬 보고서에서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 북송된 북한 여성 기독교인의 증언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이 여성은 북송 직후 자신이 인간 이하의 동물보다 못한 처우를 받았으며 매일 아침 취조실로 끌려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와 폭언 등 잔혹한 고문이 자행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변호사의 조력 없이 재판을 통해 4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매일 12시간이 넘는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픈도어즈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지난해까지 19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